안녕하세요. 성실신고하기 세부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후에 확인 대상 사업자는 업종별로 당해년도 수익금액의 일정 금액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한 국세청의 매출액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익금액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매출 누락 없이 매출을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둘째, 매출 증빙은 적절히 발행했는지, 셋째, 신고 소득률은 적정한지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의 매출액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실신고 확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는 성실신고 확인서 표지,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 첨부 1,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첨부 2, 성실신고 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첨부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서식을 통해서 사업자의 수익금액의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식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에서 수입 항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현황에는 주요 매출재의 매출처에 거래 금액, 거래 품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 검토에서 가 수익 금액 신고 현황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신고분, 그다음 사업장 현황 신고분, 그리고 총 수익 금액, 그리고 둘의 차이 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으로 국세청은 단번에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때 매출 내역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매출 증빙 발행 현황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증빙 발행 금액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금액의 차이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서식을 통해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매출 증빙을 적절하게 발행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을 할 때에는 법인 사업자처럼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용 계좌 내역을 준비 서류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금 관련해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했는지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 입금되었는데 혹시 우리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사업용 계좌 의무 사용자임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 신고 확인 시 미사용하였음을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사용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포함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니 주의해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